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와이텔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2부 순서는요,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4호 유튜버이자 시사평론가인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대 최연소 기초의원 출신, 그때 28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영역을 넓혀온 젊은 정치인이고 많은 청년들의 멘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방청을 김병민 교수랑 좀 자주 많이 해본 네.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네, 매우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노영희 변호사님이 같이 있으니까 네.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아이고. 참고로 제가 이 출발 새 아침은 애청자여서 거의 아, 빼놓지 않고 듣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아침에 여는 출발 새 아침이 펴져 있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시사평론가이자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네. 이제 많이 하시면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지지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5호로 사실 이제 발표가 되셨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절차에 동참하시고 네. 그런 5호로까지 뭐 같이 자리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정치 평론하면서 지난 20대 국회를 바라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주신 얘기가 정말 20대 국회 너무한 것 아니냐?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20대 국회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과거의 정치 상황들을 바라보건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불거지게 됐던 여러 정치 환경 때문에 보수 정치가 상당히 힘든 상황들을 겪었고 네. 정치는 여야가 건강한 상태로서 서로 균형점에 맞춰야 그래야 한쪽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가는 것들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균형점이 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쇄신하고 변화하면서 정말 건강한 보수 야당을 재탄생시키는 것이 사실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그 부분에서 평론가로 활동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은 저한테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에 일조할 수 있으면 무언가 힘을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인재 영입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좀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김병민 교수가 왜 인재 영입 대상이지? 네. 원래 새누리당에서 네. 정치를 시작한 분 아니냐. 기초의원. 네. 을 지냈고 또 여의도 연구원 정책 자문위원을 하기도 했고 또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도 활동을 했는데 네. 뭐 한국당 사람이지 뭐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또 인재로 영입될 만한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은 정파 소속이 없는 자문위원이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건 네.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 있게 되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4년 동안 봤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의 여망에 맞추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인재영입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는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참신한 사람들, 바깥에서 정말로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분들을 모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인재영입을 얘기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만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반대되는 지점에서 보면 정말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활동해온 사람들이 이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귀하게 보이겠다라고 선보이는 자리가 또 하나의 인재 영입. 한국당에서는 이거 인재의 재발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여야 정치권이 조금 더 나가서 바닥에 있는 기초의원 그리고 때로는 국회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국민들 앞에 선보이는 제대로 된 인재다라고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인재 영입. 사실 예전 같으면은 비례 번호를 주는 예. 그런 분들이 원래는 영입하는 걸로 예전 정치에서는 알았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꼭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인재 영입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보장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지 이거는 좀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돌직구를 이렇게 딱 던져주시는데요. 네. 사실은 무언가를 보장받고 들어가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다만 우리 당에서 귀하게 이번 총선에서 함께하겠다라고 손을 내밀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선보여서 당의 가장 좋은 모습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총선에서 중요한 건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를 공천하는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께 많은 이 눈살을 찌푸리는 네네. 과정을 겪었습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 정당이 이 정도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와 적재적소의 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뭐 보장됐다거나 네. 어디에 나가기로 미리 얘기가 됐다거나 이런 거는 네. 전혀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네. 이번에 한국당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새로운 사람들로서 좀 당이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러면은 그러한 그 한국당의 새로운 공천 심사 기준이랄까 이런 거는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한국당에서는 완전한 쇄신을 꿈꾸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적 과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눈높이는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네. 우리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8.16세대 정치인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 뿌리를 내리면서 기득권의 역할을 해왔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무엇이 달라졌지? 라고 하는 자괴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젊은 30대 그리고 20대 혹은 40대 초반 인사들이 정치권을 확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재들을 찾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게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분위기 쇄신 그리고 완전 총선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공간을 열어가는 것이 가장 국민들께 한국당의 모습에서 좋은 일인지를 판단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겠습니다. 아, 뭐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너무 수려한 그 언변으로 제가 딱 아이고. 들으면서 아 귀가 네. 뭔가 이렇게 음악이 들리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당에서 요즘 크게 생각하는 게 소통 능력, 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와 소통 강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청년과 젊은 세대가 함께하고 싶은 정당. 네. 어떤 정당일까요? 어떤 역할을 또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당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당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중에 하나도 네. 이 비호감도가 좀 높은 정당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안타까웠던 것은 가지고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온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미지에 가려서 퇴색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호감도를 극대화시켜야 사람들이 가지고 아, 이 정당이 좀 귀를 기울이고 하는 메시지들을 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 당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거든요. 네. 총선을 앞두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대규모 혁신, 사람들을 더 끌어오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맥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는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은 소외계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 메신저에 대한 교체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조금 이렇게 눈이 즐거운 그리고 귀가 즐거운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제 김혜민 교수도 영입했지만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90년대생 네. 청년 5명을 추가 영입을 하면서 젊은 피를 수혈했다 이런 평가를 네.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당이 그렇게 청년들을 영입하면서 정책 뭐 계획도 없이 영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이 90년대생 5명 청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번 내가 가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본인들 스스로 자원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 거예요? 본인들의 의지도 있었고 당에서는 그런 의지를 높게 평가해서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네. 같이 맞잡은 부분이고요. 총선 때만 되면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나왔던 청년들이 언젠가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목도했거든요.
91년생, 90년생 이렇게 보니까 다 20대 후반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10년이 지나도 제 나이입니다. 네, 제 나이에 그렇죠. 대한민국 지도자를 우뚝 서면 그게 우리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유럽의 모습처럼 그리고 미국 등에 대한 여러 국가들처럼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시작하고 그대로 그냥 사장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만들고 이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도 그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열겠다는 게 당이 제시하고 있던 약속과 제 제안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90년대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고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키워드를 쭉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제일 먼저 꼽는 게 결국은 공정이더라고요. 아, 공정. 공정.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 성적 평가가 공정한지입니다. 네. 학생들 요즘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이 일자리 문제에서도 과연 채용 과정이 공정한 것인가. 이게 바로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는 기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최대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청년 공약들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정확히 콕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예. 어쨌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예. 거는 이제 없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제 확인이 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비호감들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또 과거 인물로 사실은 좀 네. 느껴지는 분이 이렇게 오게 되면 당 입장에서 좀 부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 참여의 자유를 이렇게 누군가가 당신은 안 돼 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겠죠.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예비후보 등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천을 주는 일과 그 공천을 통해서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 결국 정당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인데 당연히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당이 결국 지금 가장 시급히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보수 대통합이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은 결국 안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 저도 굉장히 경청하고 잘 듣고 있는데요.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던질 때도 있지만 결국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바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들어가지 않나라는 본인이 원하는 게 좀 깔려 있는 거다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보수 대통합은 생각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잘. 그러니까 박형준 통추위원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보수통합 위해 노력을 해왔고 어제는 제주에 있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까지도 합류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자강기 형태로 스스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유권자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폭넓게 통합해서 힘을 합치고 두 번째는 여기에 혁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대의명제 속에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지금은 작은 차이들이 있을 뿐 여기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뭉치는 일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좀 전에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도 하셨지만 네. 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든가 뭐 무소속 의원들을 네. 또 영입하는 문제라든가 뭐 우리공화당과의 연결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로새누리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지는 않았죠. 물론 네. 중도적인 네. 안철수 전 대표까지 중도가 더 들어오게 되고 네. 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무너졌던 보수의 가치를 넓히기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5호 영입인재 경희대학교 김병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